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4090 다섯 종류 제품을 모아왔습니다. 일단 맨 가에 화려한 제품이 스트릭스고요. 요거는 불칸, 요거는 갤럭시 SG, 이게 스트릭스예요. 그리고 요게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요 밑에 게 터프인 것 같습니다. 제품이 다들 사이즈가 커요. 뭐 외형의 별다른 특징을 얘기하기보다 진짜 사이즈가 크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디자인적인 취향은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원래 제품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역시나 얘네들의 온도, 뭐 성능, 소음 이런 게더 궁금하겠죠. 야, 백플 이쁘긴 이쁘네. 스틱스 좀 고급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관을 간단히 보는 시간이고요. 불카는 특유의 LCD 패널이 옆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건 떼져요. 떼지고 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얘 백플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뭐 별다른 특징은 없어 보이고, 이게 아마 거의 제일 저렴하게 풀렸던 갤럭시 SG 제품일 텐데, 요것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뭐 상당히 깔끔합니다. 역시 4090이라 그런지 마감에 특별히 문제도 없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능적인 거에는 좀 신경을 썼나 봅니다. 히트파이프나 백풀 봤을 때다 금속으로 돼 있고, 하긴 뭐 300만 원다 돼가는 제품인데 허투루게 만들진 않았겠죠. 요건 터프인데 아시죠? 터프 모양. 쿨링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딴 애들보다 옆이 좀 심하게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고요? 보여드릴게요. 백풀 쪽에 구멍이, 자, 딴 애들 살짝 보고 요거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예. 이게 방열판은 저렇게 두껍게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공간이 좀 크게 남을 정도로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쿨링 괜찮겠지? 그 다음은 킥바 제품인데요. 킥바에 이것도 거의 SG랑 비슷하게 가장 저렴하게 팔린 제품입니다. 당연히 별다른 쓰르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좀 많이 뚫어놨네요. 일단 간단히 외관을 보여드렸어요. 외관은 뭐 호불호 갈리니까 알아서 선택하시고요. 이따가 성능 평가를 한번 제대로 봐주십시오. 외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표만 듣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앞에 여러분 영상 보고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4090 6종 비교표입니다. 성준이 왜 표현은 구종돼 있어요? 앞으로 한 3종 정도 더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4종 정도 더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구종을 해놨고요. 또 영상은 5종이던데요. 왜 6종이라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5종 영상을 찍는 도중에 뒤늦게 요 넵튠을 받았습니다. 넵튠을 받아가지고 분할하면 자체를 5종에 적합하게 제가 잘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넵튠을 집어넣으면 분명히 잘립니다. 뭐가 잘려요? 요 데시멜미터 직접적으로 여러분 눈으로 볼수 있게 설정해놓은 거, 똑같은 거리로 이게 잘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넵튠 다 이렇게 찍긴 했지만, 다 찍었어요. 다 찍었지만 여러분한테는 포함시키지 않은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표로만 정리했어요. 근데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또한 5종 채우면은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영상은 4090 6종 비교표입니다. 4090 6종 비교표 하기 전에 앞서 세팅에 대해서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인데 몇 가지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CPU, 쿨러, 보드 이런 거, 메모리, 클럭 싹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데시벨미터도 보시면은, 근데 영상을 찍으시는데 왜 믿지를 못하니? 데시벨미터 거리가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게 딱 15cm 구간에서 다 뭉쳐놨습니다. 자가 따되고 15cm. 보시면 여러분 밑에 작은 영상 올라온 거, 그 거리가 다 똑같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사양이랑 데시미터의 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냉 쿨러는 다만 조금 달라가지고 네트는 약간 더 거리를 벌렸어야 됐습니다. 라디가 앞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서 고게 한 5cm쯤인데 그만큼 더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와 거리가 15cm입니다. 수냉은 네트만 나머지는 펜과의 거리가 15cm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픈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픈 테스트 하면 아니 성재야 케이스 안에 안 넣으면 온도 너무 낮게 나니까 실까봐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실 텐데 오픈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케이스 이렇게 있다고 쳐요. 케이스 안에 그래픽카드 넣잖아요. 그러면 그래픽카드마다 유리한 케이스가 있고 불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째서 그래요 할까봐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 자 글카를 넣었습니다. 이게 글카예요. 그 전면에 케이스 펜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요 길이가 좀 긴 글카들은 이 전면 펜에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펜이 와류를 일으킵니다. 이 와류를 막기 위해서는 이 폭이 좀 긴 케이스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와류가 없어지고 제대로 성능 나와요. 근데 내가 글카 좀 긴 거 쓰고 당연히 그냥 긴 케이스 선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케이스 하나로 딱 정해놓으면은 글카가 좀 긴 애들은 무조건 페널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겠죠. 또 글카가 두꺼워도 문제가 생기는 게 배기는 이 측면과 후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측면. 이 측면 보통 다 뚫려 있어요. 이 후면도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에 뜨거운 바람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리가 글카에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 공간이 어느 정도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화 유리 케이스에 좋은 글카 쓰시는 분은 가깝게 되면 유리가 따뜻하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케이스 폭이 좁거나 아니면은 이 그래픽카드 폭이 매우 넓은 제품을 사용하신다면은 배기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케이스 형태에 따라서 쿨링이 구려질 수 있습니다. 수직 라이트 킥 같은 거 쓸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두께가 두꺼운 애들은 하단 파워 가림막이 가까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파워 가림막이 먼 케이스도 있고 이게 가까운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두께 때문에 페널티를 받겠죠. 그러니까 형태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정하지 못합니다. 케이스 안에 집어넣으면.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제가 세움이라는 케이스 썼거든요. 세움이라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세워져 있는 케이스에 글카를 장착을 했어요. 글카 이런 식으로 장착했고 온도계를 바로 밑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원활하게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바람이 흘러가고 수냉을 장착해서 CPU 쿨러 이렇게 선을 뺐습니다. 빼고 여기 칸막이를 두고 이쪽에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디가. 그리고 저선 펜을 장착하고 여기에는 RPM을 45% 50% 사이로 고정을 했습니다. 여유를 안 올라가 해놨어요. 최대가 50%, 최소는 45% 이 정도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소음은 이제 데시미터를 근접해서 붙여도 40dB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향을 거의 안 받겠죠. 칸막이까지 쳐져 있으니까. 그 상태로 여기에 뭐다? 동일한 거리에 데시벨미터를 여기 3바리로 세워놓고 여러분한테 소음을 측정한 겁니다. 이 거리는 15cm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걸 다 고려했어요. 여기에 환기도 계속 꾸준히 하고 난방도 켰다 껐다 하면서 온도가 0.5도 이상 차이 안 나게 실내 온도가 유지해주고 거기에다 습도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고 아니 진짜 온갖 걸 다 고려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오히려 인케이스 넣고 저런 거 각종 조건 신경 안 쓰고 하는 것보다 분명히 오픈 테스트를 했는 게 여러분한테는 제품별 차이를 보기에는 쉬울 거예요. 현실하고 약간 괴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이스 좋은 거 쓰면은 한 요 값이랑 4, 5도 정도 차이 날 거고요. 여기 OCCT 온도 기준으로 케이스 구린 거 쓰면 한 10도까지 차이 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좀 사이즈 큰 거 쓴다 그러면은 이 각 제품별로 차이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뭐 요 제품 요 제품하고 8도 차이 나는데요. 요 제품은 요 제품하고 4도 차이 나는데요. 이거하고 1도 차이 나는데요. 이거 세 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던데요. 이거 아마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케이스 충분히 넓고 쿨링 잘 되는 거 쓰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별 비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세팅을 했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표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아, 그럼 어떤 제품이 제일 좋았냐? 설명하자면은 넵튠이 성능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수냉 쿨러가 들어있다 보니까 온도가 압도적으로 낮죠. 사실 55도 구간을 안 넘어가면 부스트 쿨러가 좀더 높게 터트리는 그 기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에는 그거 때문에 넵튠이 부스트 쿨러가 조금 높게 터지고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차이는 아니에요. 3% 정도, 적게는 한2% 정도, 그 정도의 프레임 격차를 보이면서 딴 제품보다는 확실하게 프레임 평균치가 높습니다. 지금 스트릭스 상급 제품이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약 2프레임 높아요. 불카라고 비교했을 때도 약 2프레임 높고, 이제 좀 하위 제품하고 비교하면 3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큰 차이는 아니겠죠. 그 온도 차이로 넵튠이 제일 성능이 좋았고, 이게 온도도 넵튠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냉이 너무 사기인 것 같긴 해요. 공냉이랑 비교하면 또좀 다르긴 한데, 공냉끼리도 이제 약간의 격차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수냉인 넵튠의 단점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펌프가 있고, 그리고 3펜 라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얘는 뭐다? 소음이 좀 높아요. 3dB. 사실 성능 3프레임은 체감이 안될 거거든요. 모를 거예요. 150에 3프레임 올라가도 몰라요, 이거. 온도는 여러분이 뭐 애프터버너 켜서 보시면 낮다는 건알 거야. 근데 소음 3dB은 대부분 다 느끼거든요. 아, 3dB 정도 크면은 얘가 이 제품보다 시끄럽다는 거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을 포기한 대신 쿨링과 성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오버도 어느 정도 꽤 되겠죠. 그럼 송조님, 이 소음 정도면 시끄럽나요? 할 텐데, 아니요. 예전에 제가 3090이나 뭐 3070Ti 막 9종 리뷰, 10종 리뷰 이런 거 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걔네들 이 실내온도 18도 기준으로 했는 애들 있거든요. 막 50dB 나온 애들도 있어요. 48dB 나오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46이죠. 46. 그러다가 게임 돌릴 때는 46도 채안 나올 때도 있고. 46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냥 평균 정도 소음밖에 안 됩니다. 공랭 제품 30809의 평균 소음밖에 안 돼요. 걔네들 평균 치내면 한46 정도 됩니다. 45. 몇? 뭐한46요 사이 정도 날 텐데. 그래서 넵튠에 대한 평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음은 평범하다. 4090이랑 비교하면 조금 시끄러운 편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머지 모든 극한 비교하면 평범한 편. 수냉치고는 그리 안 시끄러운 거죠. 그리고 성능은 확실하게 수냉이 때문에 좋고, 쿨링도 수냉이 때문에 좋더라. 좀 비싼 거 빼고는 전원부도 괜찮고, 외형도 이쁩니다, 솔직히. 이쁘니까, 여러분 산다 그랬을 때, 최종 선택할 때, 넣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스틱스 한번 볼게요. 스틱스는 사실 공냉이 때문에 온도를 넵튠이랑 바로 비교해보면 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탑티어급입니다. 공랭 중에서는 온도가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다가 온도 낮은데도 소음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3000cc 때 고질병이었던 스틱스의 찌리리 소리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어요. 물론 고주파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090은 대체적으로 고주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너무 시끄럽게 찌직대는 그 소리가 확실하게 없어졌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틱스 이렇게 평가할게요. 성능적으로야 뭐 수냉 제품만큼 잘 나오진 않는데, 그리고 온도도 수냉만큼 잘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공냉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낮은 온도와 그리고 확실하게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있잖아요. 여러분 3070 녹트화 가져왔다. 이거랑 소음 차이 얼마 안 나요. 3070 녹트화가 42.2dB에서 42.5dB 사이거든요. 3070 녹트화. 그거보다 약간 시큼도입니다. 1dB. 이거는 체감이 안될 정도야. 정말 조용하고 괜찮은 제품.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전원부도 뛰어난 제품이었어요. 전환무기 밸런스 있게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스트릭스는. 불칸은 이번에는 넵튠하고 약간의 격차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성능적으로 봤을 때 역시 수냉 못 따라가고요. 소음을 봤을 때 수냉보다 조용하긴 하지만 나머지 제품의 소음보다는 약간 소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1dB, 2dB 정도여서 체감이 크게 되지는 않는 수준. 그래도 어쨌든 평균 프레임은 요 스트릭스 다음으로 좋아요. 거의 차이 안날 정도로 0.2. 전원부도 나름 나쁘지 않게 넣었다. 24페이지. 가격은 그래도 넵튠보다 좀 싸게 나왔고. 그리고 얘 특징은 사실 LCD 패널이지. 이쁘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취향적으로 만든 불칸도 추천하는 제품인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하급에 속한다는 갤럭시 SG 막내 한번 볼게요. 성능? 아, 예. 성능은 좋은 편 아니야.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죠? 1프레임이야. 딴거 봐도 1프레임, 뭐 2프레임, 진짜 많지 않아요? 3프레임 정도야. 소음?
소음은 대단한 걸. 이 스틱스랑 얼마 차이 안 나네. 뭐 0.12 정도 차이 있네. 온도는 딴 제품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네. 평균적으로 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2도에서 4도 정도 높네요. 체감이 되나? 케이스 쿨링이 좀 많이 안 좋은 거 넣는다 해도 사실 체감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 10도 더 한다 해도 80도가 안 되잖아요. 10도 초중반. 10도 초중반이면은 이 정도 고성능 극하에서는 정말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원부. 전원부 품질은 역시 하급인 만큼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좀 못한 품질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가격이 용서를 해주죠. 딴 제품보다 많이는 40만원, 적게는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쌉니다. 그리고 AS가 정말 괜찮다. 갤럭시 AS. 원래 AS 3대전보다 갤럭시 조택 EMT이다. 자, 그래서 얘는 저렴한 가격과 막내치고는 준수한 성능 소음, 그리고 괜찮은 AS, 그거 생각하고 사볼 만하다. 최종 목록에 넣어도 괜찮다. 터프가 요번에 생각보다 조금 비싼데, 근데 보면은 전원부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18페이지지만 10암페어짜리였었거든요. 근데다가 역시나 공랭 중에 온도는 제일 낮았습니다. 공랭 중 온도. 순회하고 비할 바 못되지만 다른 애들보다 분명히 1도에서 2, 3도 정도 낮게 나와요. 소음도 공랭치고는 정말 공랭치고는 아니지. 다른 이제 최상위 소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갤럭시 S7이나 스틱스랑 비교했을 때 0.1dB밖에 차이 안 납니다. 소음도 매우 조용했다. 터프 역시 쿨링 소음 잘 잡았고 성능은 아무래도 상위 라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확연하게 뭔가 나은 점은 없지만 살만한 제품이에요. 밸런스가 잘 맞아요. 최종 구매 목록에 넣어도 괜찮다. 그리고 윈드포스. 이 LED도 없는 그 기가바이트의 제일 막내 제품인데 얘는 측면 LED가 없어요. OCCT 온도 괜찮아요. 막내치고 맞죠? 소음 조용한 편 아닌데 뭐 불칸하고는 별 차이 없네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그것도 시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게이밍 소음 뭐이 정도면 딴 애들하고 얼마 차이 안 나고 게이밍 온도 갤럭시 X7이랑 비슷하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전원부 품질이 확연하게 떨어진다. 딴 애들한테 비교해서 좀 낮다고 생각했던 갤럭시 S7보다도 더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격은 갤럭시 S7하고 똑같아요. 사실 이거는 윈드포스보다는 갤럭시 S7 쓰는 게 조금 낫겠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윈드포스가 못쓸 제품이냐? 그건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송조님? 내가 보기에는 4090은 지금 제일 하급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상급하고 생각보다 큰 격차가 없죠.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취향껏 맞춰 사도 될것 같아요. 외형을 원하시면 상급 제품들, AD 화려하거나 LCD 옆에 패널이 있는 애들, 그런 것도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가성비를 원하시면 차이 제품 사서 가성비 있게, 싸고 AS 좀 좋은데 거 골라가지고 쓰는 것도 괜찮고 진짜 솔직히 4090 소음하고 온도 격차는 너무 적게 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조 또이4090 팔려고 수 쓴다 그럴까봐 한 얘긴데 3080이나 3090 제가 리뷰한 거 한번 보십시오. 그 팔쪽 막 리뷰하고 이랬는 영상인데 거 보면은 10dB 차이 난 제품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음 차이 나봤자 3dB도 잘안 넘어가요. 진드 격차가. 근데 그때도 똑같은 18도로 제가 쟀는 걸 기억하는데 18도 뭐 17. 몇도이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50dB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49dB, 50dB, 48dB 근 제품이 한 네다 종이 됐어요. 그리고 소음 진짜 조용한 애는 42. 몇 dB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7dB 이상 막 차이 나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분명히 알아요. 시끄러운 건 시끄럽다고.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그때 조금 시끄럽다고 얘기했던 제품이 또 불칸이랑 어로스 마스터였는데 지금 여기 불칸이 들어가 있는데 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럽습니다. 순행의 내트만 조금 소음치가 있지 나머지 진짜 다 그냥 조용하다고 느낄 정도로 작아요. 온도는요? 그때 온도 차이 많이 난 애들 7도에서 10도 차이 났어요. 트리니티가 좀 많이 뜨거웠거든요. 그거랑 그 쿨링 좋은 터프랑 비교하면 그럼 차이 나는데 지금 이거 터프가 쿨링 좋다고 그랬는데 터프랑 뭐다? 다른 제품들하고 온도 교차? 순행 제품 빼면은 4도밖에 안 난다. 제일 뜨거운 놈은 이거밖에 4도밖에 차이 안 나요. 온도 잘 잡았어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원래 600W 기준으로 설계를 했던 쿨러들을 450으로 다운되는 전력 소비량에 매칭해놨게 그래요. 그러니까 4090이 원래는 한600 정도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450으로 약간 성능과 쿨링, 그리고 전력 소비량의 중간점, 타협점을 잘 잡아서 스위스팟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 설계적으로 쿨링에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제품이다. 하급 제품이고 상급 제품이고 볼 필요 없이 싹 다. 그래서 제가 생방에서 늘그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4090 솔직히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쓰십시오. 맨날 이 얘기하면은 아 정말 뭐 팔아먹으려 쓴다. 시장에 구하기 힘드니까 뭐 써도 괜찮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나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지금 여기에 6종 있지만 실제로 내가 만져본 제품은 총 9종입니다. 근데 9종 중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느낀 거거나 아니면 온도에 문제가 있는 걸본 적이 없어요. 조텍 제품도 팔아봤고 MSI 제품도 팔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P&I 것도 한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만져봐도 제가 봐도 여러분 솔직히 4090은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 정도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 따지자면 이 전원부가 좀 작은 거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케이스에서는 얼마 전에 웃긴 댓글 봤습니다. 전원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건 뭐 제조사가 생각하는 레퍼런스에 맞춘 건데 문제가 되겠냐. 그런데 잘 들어봐요. 전원부 하는 역할을 모르면 그 얘기를 할수 있어요. 전원부 여기 컨트롤러가 있고 그 밑에 모스펫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모스펫에 뭐 모스펫 드라이버 들어있고 상하 모스펫 들어있고 그런데 일단 이 모스펫은 드라이버 모스펫 기준으로 상 모스펫, 하 모스펫이 합쳐져 있어서 큰 전력량을 넘겨야 되는, 그러니까 좀 비교적 많은 양을 넘기는 상 모스펫이나 적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하 모스펫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요걸 열었다 닫았다 함으로써 필요한 만큼의 GPU나 비디오 메모리에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잘 조절해서 넘치지 않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스펫들이. 근데 얘들이 동시에 다 일하는 건 아니고 이 컨트롤러가 주기적으로 일을 하게 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1번 움직일 동안 2, 3, 4번 쉬고 2번 움직일 동안 1, 3, 4번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돼. 근데 여러분 혼자 뛰어다니는 거랑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이 똑같은 항아리에 물 담는데 두 명이서 하는 거랑 번갈아 가면서 한 명, 이제 항아리에 물 담는 거는 바가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둘이 동시에 담을 순 없어. 바가지 하나 있는데 자 1번에 한번 갔다 오고 난뒤 쉬고 2번에 한번 갔다 오고 난뒤 쉬는 거랑 1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담는 거랑 뭐가 더 빨리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모스펫 숫자가 많으면은 얘네들 쉴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 뭐요 주파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니면 부하량이 줄어들어요.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원부 숫자가 많으면 있잖아요. 보통 온도도 낮아지고 전원부 수명이 평균적으로 높아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만 부속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량 확률이 올라가긴 한데 그건 철저하게 QC를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철기 분야 아니면 모스펫 같은 건잘 고장 안 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전원부가 많으면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이 제조사들이 바보라서 전원부 추가하는 게그 메모리 칩이나 GPU 칩 빼고는 가장 비싼 거거든요. 가장 비싼 거에 속하는데 그 전원부를 저렇게 많이 늘려놨을까요? 아니에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원부 품질이 고급져지면은 아무래도 확실하게 온도도 좀잘 잡히고 오버도 잘 되고 거기다 평균 수명도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전원부도 꽤 중요한데 안 보인다고 윈드포스는 좀 너무 낮게 넣어놨다라고 얘기할게요. 파운더스보다 못하거든요. 여기서 뭐 파운더스보다 못한 놈 입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뭐 SG도 있고 그런데 일단 SG는 똑같은 50A짜리지만 4개 더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 좀 아쉽긴 해요. 그렇다고 이게 못쓸 정도 아닙니다. 그 케이사 전에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제조사의 레퍼런스는 믿을 만한 설계치예요. 뭐 추가로 오버하거나 그럴 만큼 여유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이 제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내놓는 거죠. 이 비싼 제품 AS 들어가 자꾸 바꿔 들어오고 폐기한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지. 힘드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테스트 다 해보고 문제 없다 생각했기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추구가 된 거고 요보다 많은 거는 더 그냥 칭찬한 일인 거예요. 분명히 많은 만큼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아쉽다고 할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걸다 수치로 정리를 했어요. 수치 정리가 이런 식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이 가로로 적은 거 아니에요. 가로 적은 거 아니고 그 뭐 1대 11당 감점 3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 가지고 딱딱딱 까고, 그리고 뭐 온도 얼마당 또 감점 몇 점 이렇게 딱딱딱 정확하게 까 가지고 표를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스틱스는 소음은 전 제품 중에서 제일 조용해요. 딱 봐도 그래프 제일 크죠. 소음 쪽이 전원부 전 제품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온도 넵튠은 못 따라가지만 넵튠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성능도 넵튠은 못 따라가요. 넵튠만큼 좋은 것 같아요. 넵튠까지는 못 따라가요. AS 쪽에서 점수를 좀 깎아먹고요. 아무래도 아수스가 AS 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아가지고 요새 좀 평가를 좋게 못 봤죠. 그래서 고수 점수 마이너스 점수 적 드렸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가격적인 거 아무래도 싸진 않죠. 스틱스가.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점수 드렸기 때문에 이쪽 점수가 좀 까지고 나머지는 밸런스 있게 잡혀있는 이쁜 육각형 제품이 될 것 같아요. 넵튠! 넵튠은 온도, 성능, 탑티어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제일 탑티어예요. 순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 두 개가 최고의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좀 까졌죠. 순행이니까 펌프 소음 그리고 그 라디 소음을 무시할 수가 없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칸하고 동점. 스틱스 바로 다음 점수쯤 됩니다. 요 AS 마찬가지로 웨이코스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점수 좀 까지고 가격적으로 뭐 스틱스만큼 좀 까집니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칸인데요. 불칸은 그래도 넵튠보다는 덜 비쌉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튀어나왔죠. 성능, 온도. 아, 넵튠만큼은 못합니다. 조금 까지긴 한데 그래도 얘들도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소음, 소음도 조금 점수 까졌어요. 전원부는 넵튠하고 동급. 근데 그래도 그래프 나름 이쁩니다. 불칸도 괜찮은 것 같아요. SG는 전원부에서 좀 많이 까먹고, AS는 풀 점수, 가격 싸니까 점수 잘 줬고, 성능도 생각보다 별로 격차 없기 때문에 나름 점수 잘 받았고, 온도 쪽에서 점수 좀 까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뭐 터프 같은 경우에도 전원부가 스틱스보다는 좀 못하죠. 넵튠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조금 낮으니까 약간 까지고, AS에서도 점수 좀 까지고, 가격은 저렴하니까 점수 좀 받고, 성능, 온도, 소음 나름 상급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좀 이쁜 육각형. 아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솔직히 괜찮다 생각해요. 윈드포스만 전원부에 점수 좀 많이 깎아먹어서 총 면적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요거 빼고는 나머지 제품들은 뭐 하나가 특별히 낫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의 이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윈드포스 조금 아쉽긴 하네요. 가격이 약간 더 내려져서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윈드포스조차도 사실 이게 문제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렵고 그나마 이게 전원부 품질에서 제가 아까 그런 이점 때문에 원가를 약간 싸게 넣었다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점수 깠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또 못쓸 제품 아니에요.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4090은 어떤 제품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윈드포스보다 전원부 안 좋은 제품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 저거 위급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그래프 좀 나올 거예요. 터프나 뭐 갤럭시 SG 그래프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090 여러분 취향껏 쓰십시오. 그리고 조만간 4080이 또 출시가 될 텐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다만 제품을 다양하게 구하지는 못합니다. 빌릴 수 없으면 제가 사서 해야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영상에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뭐 유료 광고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료 광고 받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신 분인데 그러면 이거 브랜드 지금 딱 봐도 브랜드 몇 개예요? 기가바이트, 갤럭시, 웨이코스, 아수스 4개 브랜드죠. 이런 식으로 여러 브랜드를 뭉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광고주 허락을 안 해요. 제가 광고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비교 리뷰를 해주기 때문에 저를 좀 더 믿을 수 있는 거고요. 맞죠? 이런 거는 빌리고 반납 다 하는 거예요. 반납하거나 아니면은 몇몇 물건은 얘들한테 인기 있어서 꼭 받으려고 그런 거 그러면 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4080 리뷰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4090 9종 앞으로 할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6종 제품 비교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신성적인 결론은 아무거나 사도 된다.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취향껏 뭐 AS가 좋은 제품 사든 가격이 싼 제품 사든 아니면 성능이 잘 나온 제품 쓰든 조용한 제품 쓰든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그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